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머리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그 남자 머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거든요. 처음에 남자 머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아하는 1위, 2위, 3위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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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디? 여기. 렌즈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해먹었대 인턴 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먹었대 디자이너 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먹었대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수연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남자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남자 머리가 되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남자분들의 머리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봅시다. 네. 각오 한마디 드릴까요? 어떻게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이런 거? 저는 제 남자친구가 하면 어떨까, 이런 기분으로 일단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갈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바로. 자,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볼륨 펌. 볼륨 펌한 남자들을 한번 먼저 상상을 해봅시다. 네. 볼륨 펌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혹은 남사친이. 자, 어떤 생각 들어요? 안 꾸민 것 같지만 안 꾸민 은근히 스타일. 무심한 듯 꾸민 느낌? 아, 안 꾸민 것 같지만 꾸민 느낌의 그쵸? 꾸안꾸 스타일이요. 그쵸? 약간 머리 신경 안 쓰나 그쵸? 싶은데? 근데 근데 신경 안 쓰는 것 치고 되게 단정하네? 약간 그쵸? 이런 느낌? 그쵸? 근데 안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깔끔하거든. 그쵸? 그쵸? 안정감 있고 되게 착해 보이고 되게 순해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센 이미지의 사람이 볼륨펌을 하면 조금 되게 순화시킨. 그치, 중화되는 네, 그 맞아요. 센 이미지를. 착함? 순둥순둥. 볼륨펌은 이마를 살짝 덮어가지고 인상이 되게 선해 보여요. 약간 선한 느낌. 네, 선하고 살짝 강아지상? 약간 강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강아지요? 어떤 강아지요? 강아지상.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네. 아. 아, 약간 선한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골든 리트리버가 천사견이라고 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진짜 사람이 되게 선하고 단정하고 그런 느낌? 네. 맞아, 맞아. 그리고 5대5 가르마 펌이야. 5대5 가르마 펌. 네. 남자친구가 5대5 가르마 머리를 하고 안녕 이랬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아. 놀리면 되게 반응이 뭔가 되게 막 하하호호 이러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것도 살짝 착한 이미지. 착한 유쾌한 이미지?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서브 남주가 5대5 가르마 이런 스타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막 까불까불하면서 나중에 갑자기 심쿵하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아련하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만약에 5대5 머리를 한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약간 어떤 옷 입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맨투맨? 맨투맨. 맨투맨의 맨투맨. 5대5. 네. 약간 좀 가볍고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네. 아니면 후드티. 후드티. 약간 스트릿 스타일이네, 그쵸? 네. 일단 저는 이마를 좀 드러내서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으니까. 오데오가 좀 시원하긴 하지, 이렇게 넘기니까.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약간 섹시한 느낌도 좀 들지 않을까 그치. 약간 무스나 젤 같은 그런 그 수분기 있는 제품으로 스타일링을 하면은 약간 그 웨트 헤어스타일이 약간 좀 섹시해 보이긴 하죠. 그쵸. 저도 그런 그런 거 점이 좋아요. 좋아요. 자, 리프컷 스타일이요. 저는 항상 남자분들이 여기 긴 머리를 항상 이렇게 올려치는 머리를 많이 봐서 그런지 되게 긴 머리가 일단 길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이 스타일도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감. 너무 이렇게 팍 올려쳐서 약간 그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개성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치. 흔한 스타일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리프컷은 여기가 살짝 덥수룩한 느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질 안 하거나 스타일링을 안 했을 때는 좀
덥수룩해 보일 수 있는 기장이죠. 보일 수 있는 기장인데 또 이쁘게 스타일링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기면 또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덥수룩한 기장을 깔끔해 보이게 손질을 했다는 게 일단 엄청 센스 있는 거죠. 또 이 스타일도 후드티랑 맨투맨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큰 셔츠. 아 그러겠네요. 약간 핏 있는 셔츠 하면은 여기 카라가 뒷목 머리카락은 좀 걸리겠어요. 저는 리프 스타일은 목이 좀 긴 사람들이 하면 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목이 좀 짧으면은 약간 답답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개인적으로 긴 머리를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누가요? 유미쌤이요? 네. 아. 개인적인 지. 긴 머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치만 그래도 리프 스타일을 하신 분들은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르마 스타일 자체를 좀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맞아요. 오데오도 스타일리시한 거. 좀 아무래도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더 스타일리시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아무나 할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무나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도 도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머리도 길러야 되니까. 맞아. 인내심이 필요하지. 맞아요. 그러면 유미쌤, 장발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 선호한다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요. 여자들은 긴 그쵸? 머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혹시 유미쌤도? 저도 짧은 머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장발머리 되게 좋아해요. 약간 머리 살짝 이렇게 살짝 길어가지고 이렇게 귀에 꽂혔는데 약간 이렇게 몇 가닥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떨어지는 머리가 조금 약간 좀 뭔가 약간 어른스러운 섹시한 느낌? 알아요. 나거든요. 약간 그 막 단정하고 막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움이 아니고 뭔가 섹시하고 그런 어른스러움이요. 그러니까 약간 어른스러운 느낌이 이제 뭐 가르마 펌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리젠트 컷이나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그 가르마 중간 정도 기장의 그 가르마 특유의 그 어른스러움이 있어요. 전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장발머리 되게 좋아해요. 완전 저랑 반대네요. 그 김지훈 머리 있잖아요. 머리 길어가지고. 김지훈 분은 완전 정석이죠. 그래서 뭔가 남자분들도 긴 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 분들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지. 완전 김지훈이랑 우리 저번에 같이 사진 봤던 노민우 님이랑 그리고 잔나비. 그리고 그 눈썹 진하거나 그랬을 때 눈썹 진한 분들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약간 남미의 느낌. 그리고 살짝 피부톤도 어둡게 어두운 맞아. 그런 분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하고 살짝 강아지상? 약간 강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강아지요? 어떤 강아지요? 강아지상? 삽살개? 아니 그렇게 답답한 거 말고 살짝 선한 삽살개. 아 선한 삽살개요? 아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 삽살개는 스와로폼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약간 그 아 코카스파니 코카스파니 컬 엄청 뽁시뽁시한 강아지잖아요. 아 그 인상 그 리트리버. 아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그쵸.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때 너무 저만 너무 톤 높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다시 한 번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밝아도 상관없어. 봐봐 한번 해봐. 톤 맞춰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좀 많이 높은데 괜찮아요? 낮춰요? 아니 낮출까요? 아니 괜찮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톤으로 해요. 립컷. 립컷 스타일은 딱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남자분들 항상 뒷머리 목이 잡고 싶어. 뒷머리 이렇게 좋았어. 잠깐만요. 거슬렸어. 그래도 다행히 피는 안 나.